빠방하이. 바닷속 이야기지만 어느 애니보다 미국스러운 스폰지밥 엄청난 인기예요. 재밌는 노빠꾸 미국식 개그도 있지만 작품 전반에 녹여져 있는 미국 문화에 대한 풍자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의 끝판왕 집게사장, 행복한 노예 스폰지밥, 이 둘 구도만 봐도 그렇죠. 오늘은 왜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는지부터 미국의 월요병까지 스폰지밥으로 볼 수 있는 미국 문화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스폰지밥 속 신기한 미국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스폰지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게살버거 아니겠습니까? 집게리아 인기 좀 보세요. 비키니 시티 시민 중 98%가 집게리아를 방문하고요. 드라이브 스루를 만들었더니 마을의 모든 보트가 집게리아로 왔죠. 바다의 왕 포세이돈이 5000번째 생일 파티를 할 정도니 말 다 했습니다. 경쟁자가 종종 생긴 적은 있지만 금방 폐업했다는 여기서 궁금증. 미국인들은 정말 햄버거를 많이 먹을까요? 당연히 예스. 빵이 주식인 미국, 햄버거는 우리나라의 밥 포지션에 가깝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인당 평균 소비량이 하루에 2.5개일 정도인데요. 집에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나가서 사 먹기도 하고 거의 매일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 보니 햄버거 가게도 정말 많습니다. 프랜차이즈로 맥도날드, 버거킹은 기본, 인앤아웃, 웬디스, 파이브가이즈 등 다양한 버거집이 있죠. 많은데도 각자의 매력이 확실한 게 특징인데요. 맥도날드, 버거킹은 싼 맛에 먹는 곳, 인앤아웃은 저렴하게 먹는 서부 중심 프랜차이즈, 웬디는 네모난 큰 패티가 특징, 파이브가이즈는 오일리한 대형 패티에 넘쳐나는 감자튀김, 그리고 땅 콩이 특징이죠. 하지만 이런 프랜차이즈의 인기도 한정적입니다. 밥집 포지션이기 때문에 버거집은 다다익선, 한집 걸러서 버거 가게일 정도로 넘쳐나죠. 그중 진또배기는 역시 지역 맛집, 집게리아처럼 지역을 꽉 잡고 있는 수제버거집이 넘쳐납니다. 미국 수제버거 비주얼 좀 잠깐 보실까요? 가게마다 특색 있는 레시피로 미국인들의 혈관을 조지고 있죠. 집게리아가 바로 이런 포지션의 지역 맛집입니다. 인기의 비결은 역시나 맛과 가격 아닐까요?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1.98달러, 한화로 3,000원도 안 되죠. 심지어 옛날에는 10센트였다는 사실. 와!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게살버거, 더블 게살버거, 더블 디럭스 게살버거, 3단버거, 킹사이즈 울트라 슈퍼 게살버거, 이런 기본적인 버거 라인업부터 밀빵 게살버거, 게살버거 어린이 메뉴, 다양한 취향을 위한 메뉴도 있죠. 여기서 궁금증 하나 더. 게살버거의 영문명은 크래비 패티. 왜 버거라고 안 하고 패티라고 부르는 걸까요?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순수 소고기를 사용해야만 햄버거라는 명칭을 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이 30% 넘어가면 역시나 명칭을 쓸 수 없죠. 그래서 미국 파이브가이즈 메뉴판만 봐도 치킨이나 다른 재료가 들어간 메뉴는 버거가 아닌 샌드위치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도 버거 형태면서 패티라고 표현하는 건 드물긴 한데요. 여기에 게살버거에 대한 떡밥이 있습니다. 굳이 패티라는 명칭을 씀으로써 고기가 들어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거죠. 실제로 원작자인 힐렌버거 감독님은 게살버거 비법은 비밀이면서도 소고기, 게살 등의 고기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크래비 패티도 집게버거쯤으로 직역할 수 있는데요. 게살버거 자체가 엄청난 오역임을 알 수 있죠. 미국식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 완전 땡기네요. 오늘은 마트로 놀러온 스폰지밥과 뚱이. 이곳엔 널뛰넓은 냉동 코너가 펼쳐져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에 간편식에 인스턴트가 넘쳐나죠. 그때 나타난 집게 사장, 외로운 게 냉동식품을 잔뜩 고릅니다. 맛없고 가격도 비싼데 왜 이렇게 많이 팔리냐고 투덜대던 그때, 냉동 게살버거를 만들면 잘 팔리겠다는 스폰지밥의 아이디어, 이거다. 돈냄새를 맡은 집게 사장은 바로 냉동 게살버거 제작에 착수합니다. 그렇게 마트에 들어간 냉동 게살버거 미친듯이 판매되며 돈을 끌어모으죠. 집게리아는 바로 굿바이. 냉동 게살버거를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전락합니다. 직업을 잃어버리고 박물관 안내원이 된 스폰지밥, 냉동 게살버거에는 낭만이 없고 맛도 없다며 한탄하는데요. 이는 손님들도 마찬가지, 욕하면서도 마구 사갑니다. 원래 냉동이 맛이 없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얼마 안가 엄청난 진실이 밝혀졌으니 냉동 게살버거는 진짜 모래로 만들었다는 사실. 이 사실이 발각되자 손님들은 바로 냉동 게살버거를 다 토해내고 집게리아는 또다시 부활하는 걸로 마무리. 미국의 인스턴트 문화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이 에피소드, 모든 음식을 냉동으로 만들어버리고 맛없는 걸 알지만 불티나게 판매되는 현실을 풍자했습니다. 실제로 냉동 리뷰 쓸 때 맛없으면 스폰지밥이 모래 뱉는 밈을 자주 사용하죠. 물론 냉동식품을 먹는 이유도 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냉동이나 인스턴트 없이 살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죠. 땅덩어리가 넓어서 안 좋은 점도 많은 게요. 배달이라고 해봤자 피자나 중국 음식 정도밖에 없고요. 신선식품이나 식재료를 아무데서나 살 수도 없고요. 식재료 가격이랑 인스턴트랑 비교하면 인스턴트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합니다. 게다가 마트도 대부분
집에서 차 타고 2, 30분은 가야 하니 간편한 데다 저렴하지 오래 보관할 수도 있는 냉동식품이나 인스턴트를 쟁여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식사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재료를 사서 요리를 해먹는다기보다는 냉동식품을 데워먹는 개념이죠. 그렇다 보니 별의 별게 다 나옵니다. 먹을 수 있는 건 다 얼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냉동 게살버거처럼 냉동버거는 기본이요. 냉동피자, 냉동감자튀김도 한 마트에 종류가 수십 가지에 이르고요. 냉동 팬케이크, 냉동 와플, 최근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냉동김밥, 냉동부침개까지 나온 상황이죠. 냉동식품만 있느냐. 인스턴트의 천국답게 통조림도 넘쳐납니다. 스폰지밥에도 집에서 요리하는 모습보다는 통조림으로 때우는 장면이 많잖아요. 한우 통조림, 스웨덴 미트볼, 게살버거 통조림 다 실제 제품들을 기반으로 한 패러디입니다. 그중 가장 신기했던 건 징징이가 이사가서 11개나 구매했던 빵 통조림. 이것도 실제 있는 제품입니다. 판 데스요라는 빵 통조림을 패러디했죠. 간편식 한번 맛들이면 답도 없다는데 이렇게 인스턴트를 많이 먹으니 살이 안 찔 수가 있나요? 오늘은 무슨 일을 저지를까? 정신없이 택배를 뜯는 스폰지밥. 잉? 안에는 청소기가. 두 빌런들은 청소기를 가지고 신나게 난장판을 치는데요. 징징이네 집을 싹 다 빨아들였다가 결국 집을 박살내버립니다. 참다 참다 못한 징징이는 떠나겠다고 선포를 하고 광고에 나오는 동족들의 마을 징징빌라로 이사를 합니다. 거대한 문으로 막혀있는 징징빌라. 문이 열리자 이곳은 천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폰지밥 뚱이와는 전혀 다른 교양 있는 이웃들. 거기에 자신과 같이 예술을 좋아하는 이웃들로 넘쳐났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똑같은 일상의 무한루프로 우울증에 걸립니다. 미쳐버린 징징이는 스폰지밥과 똑같은 장난을 치는데 결국 난장판을 피우다가 마을에서 쫓겨나는 걸로 마무리. 이건 미국의 교회 문화를 풍자하는 에피소드입니다.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층간소음이 심하고요. 단독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타운홈의 경우 층간소음에서 벗어나기 어렵죠. 스폰지밥과 같은 단독주택이다 소음이 덜할 것 같지만요. 우리나라보다 파티가 많은 미국, 각종 파티에 마당에서 하는 액티비티에 시끄러운 이웃 만났다간 고생합니다. 이웃 간 소음 문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이죠. 그래서 교회가 꿈의 장소로 떠오른 것. 교회란 말 그대로 도심의 바깥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신도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주민이 넘쳐나는 미국. 과거부터 백인들은 특히 흑인, 히스패닉과의 갈등이 심했는데요. 레드라이닝 정책으로 유색인종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웃 간 소음이나 각종 범죄 등의 문제도 많았죠. 이 때문에 돈 좀 번다고 하는 중산층 백인들은 같은 인종, 비슷한 수준의 중산층이 모인 교회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징징빌라처럼 막혀있는 정문, 이걸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하는데요. 그들만의 성벽으로 로망 그 잡채이죠. 신축이라 깨끗하지, 문도 막혀있고 경비원도 있으니 치안 문제도 해결되지, 아파트와 같이 관리비를 내며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 각종 편의시설도 즐길 수 있지, 가족들과 생활하기 딱 좋은 장소인 거죠. 하지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튀는 행동을 하거나 유별나게 굴면 금방 동네 소문이 다 나고요. 왕따 당하기 싫으면 징징빌라처럼 조용조용히 교양있게 다니는 게 룰이죠. 도심과는 반대로 너무 정적인데다가 늘 격식을 차려야 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도 장난 아닙니다. 특히 무서운 건 집의 자산가치를 중요시하는 문화. 집값 떨어질 일을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자기네 마당 잔디만 안 깎아도 경고장이 날라올 정도. 잔디가 많으면 미관상 안 좋아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 미국에는 이런 교회 지역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스프롤 현상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교회의 팽창으로 교통문제, 환경오염, 도심지역의 슬럼화 등 사회적 문제도 심각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우죽순 지어대는 아파트 같은 느낌이겠네요. 막룡광의 대명사 스폰지밥. 얘가 찐광 낀게요. 일에 정말 미쳐버렸습니다. 쉴 때는 이렇게 축 처져있다가 출근하면 바로 돌변. 이렇게 요리하고 이런 기술도 쓰고 요리하는 모습만 봐도 즐거워 보이죠. 집게리아에서 잘렸을 때는 핫도그, 피자, 타코 가게를 전전했는데요. 모든 걸 다 햄버거 모양으로 만들어서 다 잘렸습니다. 집게리아가 적성에는 확실히 잘 맞아 보이죠. 월요일 좋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월요일 조화송으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니. 여기서 궁금증. 미국인은 다 스폰지밥 같을까? 미국에도 월요병이 있을까요? 예, 미국인도 월요일을 극혐합니다. 월요일을 블루먼데이 혹은 먼데이 블루스라고 하는데요. 주요 증상은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긴장된 근육과 두통, 혈압 상승으로 인한 빠른 심장박동과 현기증, 기타 등등 안 좋은 증상은 다 나타난다는. 그래서 주말이 메이드 인 차이나라 너무 빨리 지나간다든지, 어디서 월요일 냄새가 나지 않냐라든지 각종 재밌는 밈들이 양산됐 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죠.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나은 점 짜자잔. 이게 미국의 공휴일입니다. 역시나 과거에도 극혐당했던 월요일. 닉슨 대통령은 대부분의 공휴일을 실제 기념일 날짜와 제일 가까운 월요일이 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일, 추수감사절 등 몇 개의 공휴일을 제외하면 모든 공휴일이 월요일이죠. 물론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일 경우에는 월요일에 대체휴일을 주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해피먼데이 제도를 도입해서 공휴일이 대부분 월요일이죠. 이런 좋은 제도는 우리나라도 도입하면 좋겠네요. 월요일은 극혐 하지만
역시 금요일은 좋아합니다. 블루먼데이의 반대말은 TGIF 피니셔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에 의해 약자이죠. 우리나라의 TGIF 프라이데이가 이 약자에서 유래했다는 모든 직장인 학생들이 이 TGIF만 기다립니다. 결론, 스폰지밥이 비정상이다. 참 사이좋게 영화도 잘 보는 스폰지밥과 뚱이, 집에서도 영화관에서도 한 손에는 팝콘을 꼭 들고 있죠. 네, 미국인들 팝콘 정말 많이 먹습니다. 땅콩버터, 시리얼 등 몇 안 되는 미국 전통 간식 중 하나라 팝콘의 진심입니다. 마트에는 솔티드 팝콘, 버터 팝콘, 캐러멜 팝콘, 치즈 팝콘, 어니언, 갈릭, 시토스 팝콘 등 만만 수십 가지에 이르고요. 팝콘만 파는 전문 체인점도 있고요.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전자레인지용 팝콘도 있어 스폰지밥처럼 집에서 해먹기도 하죠. 여기서 궁금증, 왜 집에서 영화 볼 때 특히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는 걸까요? 이건 미국에서 시작된 문화입니다. 원래는 영화관에 팝콘 반이 금지였다는 거 아셨나요? 과거 무성영화 시절 자막을 읽으면서 봐야 했던 영화 상류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감히 뭘 가져와서 먹어? 절대 안 되는 고상한 취미의 일종이었죠. 시간이 흘러 유성영화가 탄생하고 듣기만 하면 영화를 볼 수 있으니 영화는 점점 서민의 취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계대전 및 경제대공황으로 불황이 찾아오고 저렴하고 맛 좋은 팝콘은 거의 신드롬 수준 서민 대표 간식이 되었는데요. 영화관 밖에서 도 어김없이 판매했죠. 영화를 보면서 팝콘 먹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영화관도 더러워지고 처음에는 어찌어찌 막아봤지만 이거 돈 냄새가 좀 나네. 영화관에서 아예 팝콘 장소와 협업하여 영화관 내에서 팝콘을 팔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저렴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콜라까지 추가. 지금의 팝콘 콜라의 공식이 생겨난 건데요. 이후 미국식 영화관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여기 재밌는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미국 영화관 팝콘은 우리나라와 맛이 다르다는 거 아셨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 먹으면 당황 그 잡 그냥 아무 맛도 안 납니다. 대신 팝콘을 받아 이 버터 기름을 뿌려주는 기계로 기름을 쭉 부어서 쉐킷쉐킷 하는데요. 버터 향이 나긴 하지만 입맛에는 안 맞을 가능성이 크죠. 세상 달고 짠 미국 음식들, 영화관 팝콘만 이렇다니 신기하긴 하네요. 지금 보니 참 미국스러운 스폰지밥, 아직 소개하지 못한 문화가 많은데요. 반응 좋으면 2탕 갑니다. 마무리, 아직 심슨 속 신기한 미국 음식 문화 5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다리게 스폰지밥.